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입니다라고 작년 5월 엔비디아 시가총액 1000조일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배 이상일 때 그날 하루에 30% 올라온 날 5월 24일 23년도에 그때를 스타트로 해서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22년부터 HBM 납품하고 있습니다. 10월, 9월, 10월 작년에 시장 폭락 나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시장 지수 2277포인트일 때 시장 2000포인트 깨진다 할 때 전량 매도해서 쉬시든가 윤정도 말 믿고 윗방향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전량 매도해서 하이닉스입니다. 그냥 하이닉스 좋아요. 어? 이 네 종목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아니 뭐 하이닉스 좋아해 반도체 좋아해 뭐 한 이만큼 20종목 뿌려놓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 55% 하이닉스 사라 그랬더니 한미반도체 사고 있어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하이닉스 55% 채우고 한미반도체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이 수익 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사라 그랬더니 한미반도체 사 한미반도체 샀으면 그나마 낫지 한미반도체까지는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 밑에 별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사. 그래 시장 좋을 땐 다 같이 올라가지. 그 지금 반도체주들이 한동안 주춤했죠. 4월 달에. 어? 그냥 끝없이 날아갈 것 같은 뭐 후공정 찾고 앉아있고 전공정 찾고 앉아있고 근데 다 그냥 고점 대비 20% 25% 밀렸어. 얘만 신고가 얘가 신고가 그리고 나서 얘가 신고가. 그리고 나서 더 안정화되면 그 다음 반도체 그 밑에 있는 애들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싫고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 막 쫓아다니면서 햄버거 먹을 거야. 햄버거는 무슨 햄버거를 드세요 그냥. 예? 결론은 하이닉스입니다. 45% 올 초에도 1월 달에 시장 조정받을 때에도. 그러니까 시장 대비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4월 포트 그리고 나서 5월 포트 이제 5월 포트도 이제는 마무리죠. 다음 달 6월 포트를 향해서 가는데 시장이 5월 달에 윤종도는 분명히 아싸 가을이 너무너무 좋아. 시장이 이렇게 좋은 장이 어딨어. 아우 행복해. 춤춰 막. 어? 근데 여러분들은 피눈물 흘려. 시장이 0.5% 빠졌는데 계좌는 무슨 50% 빠져 있는 사람도 계시고 시장은 0.5% 밀렸는데 내 계좌는 막 어? 10% 밀려있고 그럼 되겠냐고. 시장 0.5인데 플러스 7.8이야. 근데 여기에는요. 4월까지 1년 가까이 갖고 오던 한미반도체의 비중 5%도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봅니다. 빼놨죠. 빼놓는다고 여기에 없다 매매 안 하? 매매하잖아요.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째 신고가 수익 HLB에 어제 전량 매도한 HLB에 30% 추가 수익. 추가 수익이에요. 10만 원대 다 정리하고 4만 8천 원에 사서 30% 추가 수익. HD 현대 일렉트릭 한 달 내내 방송에서 박성재 TV에서 말씀드리고 그 신고가 랠리 LS 일렉트릭의 신고가 랠리 그 수익 포함 안 하고 시장이 마이너스일 때 7.8%가 우스워요?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수익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예요. 삼성전자 어디가 나쁘나? 어? 삼성전자가 시장 0.5 빠질 때 안타깝게 2.97 밀려 있지만 그동안 올라온 거 가만 안 하세요? 3월 달에 폭등 나오고 가만 안 하세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막 주주양창 깨져가지고 난리가 나 있나? 윤정도 말만 들으세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숨면서 우리나라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얼마요? 4천만 주, 7억 2,800만 주에 4천만 주입니다. 대략적으로 6%에 가까운. 삼성전자가 안 보여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이잖아. 삼성전자 우선주 말고 삼성전자가 안 보여요. 기관은 일부 팔았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서 기관이 일부 팔아서 순위에 없을 뿐이지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6%에 가까운.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수 얼마? 5,200만 주 매수해서 8,600만 주 매수했는데 좀 물량이 나왔죠. 5,200만 주 매수했어. 그리고 주가는 매집하기 이전 수준으로 다 밀려 내려와 있어요. 삼성전자의 문제가 뭔데? 엔비디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엔비디아에 지금 HBM을 납품을 안 하고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2초 강세 흐름인데 그들하고 납품이 안 열어져도 상관없어. 엔비디아가 초 갑질을 한다? 아,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 갑질을 하면 할 수 있겠지. 왜요? 엔비디아는 지금 TSMC에 목 메고 있단 말이야. HBM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에 목 메고 있단 말이야. 그 흐름보다는 TSMC의 대항마로 삼성전자가 일정 범위를 생산을 조립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하이닉스의 반도체 HBM 이외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물량도 쓰고 싶겠죠. 슈퍼갑 아니에요. 상생의 기준인 거지.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상한 소리들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결론은 우리는 하이닉스 바탕으로 삼성전자까지 비중을 점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옮깁니다. 하이닉스 45%, 최대 55에서 45%로 줄인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6월 말 기준에 현재 기준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 포트 기준에 30%씩 넣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윤정도의 전망이 틀려진다면 그대로 하이닉스 위주로 가겠죠. 하이닉스 기준은요, 10월 말 기준에 8조 1000억, 그리고 이건 11월 달 기준일 거예요. 전망치가 8조 1000억에서 올 3월 3일 날 영업이익 11조까지 늘어난 거예요. 8조에서 11조, 40%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19조예요. 19조 2000억, 19조 2000억.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현재 기준에 19조 7천억이에요. 계속 상향이죠. 이거 원래 얼마에 따라서 8조.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이 얼마였다고 20조였습니다. 그거 무조건 넘긴다고 말씀드렸죠. 윤정도 예상은 30조. 얘는 23년 8월 10월 전망치 30조 올해 말까지. 지금에 와서 윤정도 전망치처럼 늘리는 증권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응? 올해 25조 전망치까지 나와 있어요. 25조까지 올해. 내년 26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면서의 흐름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 얘는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한미반도체 오늘도 교육해드릴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저평가는 아니야.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양쪽 다 형성하고 있는 작년 대비해서 170% 이상, 작년 1월 대비 170% 이상 올라와 있는 하이닉스가 낮다라는 거지. 한미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범위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 6만 원. 6만 원 대비 지금 현재 얼마? 200% 가까이. 200% 가까이 하고 170%하고 큰 차이가 없어 사실은. 오히려 비중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혹여라도 금리를 당장 내려서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돼서 주도력을 갖고 하던 빅테크가 IT가 무너져 내린다 한다면 그러면 얘 무너지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38년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요.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 꺾이면 우수수 무너집니다. 왜요? 그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와도 내년 영업이익 아니에요. 지금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얘기했잖아. 한미반도체는 내년 매출액이 1조가 안 나와.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7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 생성형 AI, 오픈 AI라는 업체가 MS사가 갖고 있는 업체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오픈 AI가 뭐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고 이들이 구축해 놓은 ChatGPT 생성형 AI, 생각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AI. 그럼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구동할 수 있는 부분, 이 AI를 구동할 수 있는 부분은 GPU, 그리고 HBM, 반도체 수직으로 다층으로 쌓아 올려놓은 부분. 이 부분의 수요 확산에 이렇게. 엔비디아 점유율 90% 이상의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의 흐름에 TSMC가 생산 설계부터 해서 HBM 받아다가 TSMC가 다 만드는 거예요.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수요는 만드는 건 엔비디아, AMD, 인텔이 하는데 90% 이상을 지금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고 쉽게 바꾸질 못해요. 그리고 수요 부분이 많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빅테크가 전부 올인이야. 전기차의 그것과는 아예 달라요. 빅테크가 아예 다 올인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필두. 나머지 쪽은 쫓아오지를 못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쫓아오려면 멉니다. 기술 격차는 거의 없어요. 기술 격차는 거의 없고 HB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HBM 다칭으로 쌓아 올리는 양식을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게 표준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걸 표준화하는 걸 싫어. 기분 나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똑같이 LCD TV 만들잖아요. 근데 구동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서로가. 그런 맥락이에요. 그 기준에 삼성전자 루머 나온 거는 야,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방식으로 만들려고 그랬대.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못하고 있나 봐. 또 발열에 문제가 있나 봐. 아우, 그런 엉뚱한 소리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삼성전자하고의 관계는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완성 부품, 거기에 반도체까지 가지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한 딜입니다. 그게 무산돼도 지금까지의 흐름만 가지고도 삼성전자는 그리고 엔비디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엔비디아발 흐름에 하이닉스가 독점이라며 왜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38입니까? 24년도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를 59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를 35까지 보는데 저는 안 그래요. 이쪽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 엔비디아하고의 미럴 관계가 좋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와줄 걸로 기대하니까. 결론은 삼성전자의 부분이 왜 38이에요? 엔비디아 독점이라며 여기가. 엔비디아 이외에도 HBM은 여기저기서 많이 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력 가져가고 있는 거는 HBM 5세대, HBM 3E 5세대의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세대까지도. 나머지 2세대, 3세대 이런 기준에서 다른 쪽에 수요의 물량이 있어요.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AMD가 대항마라 그랬죠. 엔비디아에. AMD하고의 협업을 AMD가 먼저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삼성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사이즈를 넘기는 거는 사실은 시간 문제인데 아직 스타트가 확실하게 터져져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신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게 아니야. 엔비디아를 다 포함했는데 그럼 하이닉스 점유율이 월등히 더 높아야 되잖아. 아니라니까. 엔비디아 시장 이외에도 HBM 시장은 GPU 이외에도 여러 곳에 들어간다. 아니 반도체 그냥 수직으로 높게 쌓아서 속도 빠르게 하고 수식 빠르게 하는 게 그게 왜 뭔데?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작년 5월부터 또 2차 전지 7월 말 전량 매도한 이후에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55% 비중까지 채워준 사람 누구야? 윤종도예요. KBS 공중파 방송 나가서 10월 말에 시장 그 붕괴되는데 주식 계속 하실 거면 무조건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끝. 그 수익을 누구로부터의 수익인지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그럼 윤종도 말 들어야 되겠다. 야, 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서가더니 결국은 삼성전자로 가는구나. 오케이. 단계별로 옮깁니다. 그리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서 그 목표주가가 이제 다 왔어요. 21만원 목표주가 설정할 때가 16만원이었어요. 이게 16만원입니다. 언제예요? 3월 14일 16만원일 때 21만원 목표주가 지금 돌파. 오늘 찍었죠? 21만원 빵 찍고 눌린 거잖아. 지금 23만원, 25만원까지 올려드렸어요. 왜? 이 목표주가 뛰어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다는 거야. 다만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감을 두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 하이닉스 부분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쉽게 날라간다. 지금 170%라 하는데 뭔 170%야? 180%지. 그러면 한미 반도체 수익하고 얼추 차이 안 나요. 한미 반도체 뭐 700% 800%지만 실질 거래가 터지고 우리가 실질 공격적으로 매수 잡아준 거는 5만원, 6만원, 6만원 수준이 더 많죠. 이해되세요? 얘를 사라 그러면 얘를 사는 거예요. 하이닉스 사라 해놓고 뒷구녕에서 엉뚱한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사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빵 치고 올라가면 보셨죠? 대박 나셨죠? 그 전날 보면 거래대금도 없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요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못 들어줘요? 수급 들어오고 시세 나오고 거래 터져 있고 그 흐름 속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예요. 거의 매일. 근데 요즘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좀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검색기 기준에서 보시죠. 검색기 기준에서 얼마에서부터 나오는지 133,800원. 언제요? 1월 18일. 그리고 언제요? 2월 8일.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거래할 때 여기에 뭐 있어요? 원래 현재가, 뭐 매매 사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하이닉스 나오게 해주세요.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따블나게 해주세요. 이수페타시스. 시장 주도주는 뭡니까? KB금융 오늘도 강세 뛰었었죠. 8만원 훌쩍 넘겼던 종목이고 장중 세력주 오늘 같은 날 변동성 확제 PNT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이 뜨는 거야. 세력 매집주.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윤종두가 만든 불기둥 AI. 능동적이어야지. 계속 나오죠. 13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 6,800원까지 5월 22일 날. 여기서부터 어떻게? 21만원 찍었으니까 여기서부터도 6%. 이야.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봐요. 이 수익을 왜 놓치시는 거예요? 왜?